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일부 클래식 모델을 제외하면은 보통은 어퍼의 디자인에 따라서 솔의 디자인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메종메르시르의 오지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지솔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어퍼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아주 독특한 컨셉의 시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메종메르시르의 오지솔 브레이크입니다. MMI의 오지솔 시리즈 중 하나인데, 먼저 디자이너인 미아라 야스히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아라 야스히로가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00년에 진행한 퓨마와의 프로젝트부터입니다. 미아라 야스히로의 인터뷰를 보면은 당시에 미아라 야스히로 같은 경우는 구두를 만드는 제압법을 가지고 운동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스포츠 브랜드 업체에 제안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제안서를 받은 모든 스포츠 브랜드들은 자신들은 운동선수를 위해서 운동화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회사다. 왜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와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퓨마 본사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퓨마의 일본 시장 독점권을 가진 회사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2000년대는 패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않던 시기라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에 2000 쪽 한정으로 일본에서만 발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메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다음에 퓨마 본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도쿄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무명에 가까운 미아라 야스히로는 세계 패션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패션 디자이너와 콜라보를 진행을 하지만 패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않던 시기에 과감한 시도를 한 미아라 야스히로는 자신의 네이블로도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고 2015년 푸마의 프로젝트를 끝으로 운동화 스타일의 독자적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네이블을 통해서 몇 가지 제품을 발매를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2019년에 자신의 기성복 라인인 메종 미아라 야스히로를 통해서 오지솔 모델 첫 번째 제품이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 제품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미아라 야스히로는 오지솔을 베이스로 한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지솔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제품의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한 제품들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반스나 컨버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과 상당히 디자인이 비슷한데 초기 오지솔 시리즈의 제품들을 보면은 반스나 컨버스 제품을 재해석한 모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오지솔 디자인의 탄생과도 연관이 있는데 신발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에 발카나이즈 제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과 고무는 완전히 다른 소재라서 붙여서 충분한 강도를 내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게 패브릭 소재의 어퍼와 고무 밑창을 붙이게 하는 기술인 발카나이즈 제압법입니다. 패브릭 소재의 어퍼와 고무로 된솔 사이에 굳지 않은 생고무를 흘려넣은 후에 유황으로 가득 찬 솥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어퍼와 솔을 빈틈없이 압착하는 그런 방법인데 발카나이즈 제압법으로 만든 신발들 같은 경우에 오래 신다 보면은 솔이 갈라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미아라 야스히로는 발카나이즈 제압법으로 만든 신발의 솔이 갈라지거나 깨진 모습, 그리고 그걸 수선한 모습을 재해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미아라 야스히로의 오지솔입니다. 그리고 발카나이즈 제압법으로 만든 대표적인 신발들이 바로 반스나 컨버스이기 때문에 미아라 야스히로의 오지솔 시리즈의 시작은 반스와 컨버스 제품들을 재해석한 모델부터 시작을 합니다. MMI의 오지솔 시리즈를 신어본 분들은 알 텐데 오지솔 시리즈 같은 경우에 착화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주요 스포츠 브랜드들처럼 최신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미아라 야스히로는 기술적인 부분은 아예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솔의 디자인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아라 야스히로의 오지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착화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MMI의 오지솔 시리즈는 끈과 솔의 볼륨으로 압도적인 임팩트를 보여주는데 미아라 야스히로는 오지솔을 점토로 직접 만들고 금형틀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솔의 오른쪽과 왼쪽의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솔의 왼쪽과 오른쪽의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닮은 앞부분의 소재와 솔의 소재가 같은데 소재가 약간 푹신해서 마찰에 쉽게 갈릴 것 같고 측면에 일부 아디다스 슈퍼스타 모델에서 볼수 있는 박스형 레터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이 됐고 MMI 로고가 있는 물결형 아웃솔 같은 경우에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턴과 깔창 그리고 뒷부분에도 메종 미아라 야스히로의 로고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나온 제품입니다. 2019년 제품을 제가 신었을 때는 처음 접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사이즈를 다운해서 발에 맞춰서 신었는데, 신다 보니까 이 신발의 장점이 볼륨감이 덜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냥 좀 크더라도 공홈에서 기재한 사이즈대로 구매해서 신는 게 이 신발의 장점인 볼륨감도 잘 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굽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한 3.5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